지난편에 만들었던 파워뱅크의 반응이 좋아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최대 피크 3000W의 인버터로 업그레이드된 파워뱅크 만들기 2입니다. 여행 수첩을 제작한 파워뱅크에 업그레이드된 간략한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220V의 전기를 사용할 때 800에서 1000W의 소비 전력 기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퀵차지 3.0 USB 포트 4개 장착으로 초고속 충전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50W의 태양열 패널을 사용해서 태양열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메인 박스는 스마트 공급 박스를 양쪽 끝 부분이 분리되는 제품입니다. 솔라 차지 컨트롤러는 최신 버전으로 태양광 충전에 사용됩니다. 최대 피크 3000W의 인버터는 실제 약 1000W의 220V 전기 제품 사용 가능합니다. 메인 LED 스위치, 시거제 포트 2개와 커버, 퀵차지 3.0 초고속 USB 포트 사용했습니다. 퓨즈는 20A를 사용, 배터리는 무보수 문우의 40Ah 납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적은 배터리 용량을 수시로 보충하기 위해서 50W 태양광 패널도 준비했고요. 그 외에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과 태양광 충전용 라인을 준비했어요. 먼저 박스 옆면에 구멍을 뚫을 곳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표시를 해줍니다. 각 부품의 위치를 정해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저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위에 중심점을 그려서 홀쇼 작업 전에 드릴로 뚫어줍니다. 큰 원형 두 개는 시거제 포트 자리, 작은 원형 한 곳은 메인 스위치 자리입니다. 이젠 큰 홀쇼로 시거제 포트가 들어갈 곳을 뚫어줍니다. 왼쪽으로 포지션이 치우치게 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직경이 작은 홀쇼로 스위치 라인에 구멍을 뚫고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시거제 커버를 덮고 잭을 넣어서 고정시킬 나사 구멍 위치를 체크합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드릴로 나사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볼트와 너트를 준비합니다. 상자 안쪽에서 너트를 고정시키고 바깥에서 볼트를 조여줍니다. 볼트로 커버 4곳을 고정시키고 메인 스위치도 고정해줍니다. 시거체 포트를 넣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초보분들이 어려워하는 LED 스위치 연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쓴 LED 스위치의 경우 총 5개의 라인 중에서 두 곳을 연결해줍니다. 두 곳을 연결한 것을 한 라인으로 만들어서 시거제 플러스와 연결해줍니다. 빨간 선에 미리 튜브를 씌우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라인을 고정을 시킨 후에 튜브를 연결되는 부위에 덮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선을 검정색으로 연결해줍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배터리로 연결될 플러스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스위치의 배선 작업을 끝이 났습니다. 잘 정리한 스위치를 이젠 버튼 자리에 잘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젠 각 라인의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선으로 시거제 플러스 부분에는 빨간 선을 연결해줍니다.
이번에는 시각적 마이너스 부분에는 검정색 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시각적 플러스끼리 연결해주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파란 아이를 사용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낙뎀 없이도 충분히 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라인 작업 완료 후에 시각지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합니다. 스위치와 시각잭 선 사이에 적당한 길이로 휴지를 달아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빨간 아이를 사용해서 휴지와 시각잭의 선을 연결해줍니다. 은색 부분을 펜치를 사용해서 꽉꽉 힘을 주어 눌러줍니다. 이것은 휴지와 스위치의 플러스 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스위치의 플러스 부분을 짧게 잘라서 휴지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다 보니 저번보다 심플하게 선 연결을 했어요. 검정선도 조금 전처럼 똑같이 선 만드는 작업을 해줍니다. 검정선은 시각적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적당한 길이로 마이너스 선을 잘라줍니다. 자른 선과 스위치의 마이너스 선을 빨간 아이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잭과 스위치의 연결이 되었고요. 연결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장착했어요. 배터리에 연결할 때에는 항상 플러스부터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처음 테스트를 진행해봅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전원이 켜집니다. 이젠 슬롯 차지 컨트롤러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태양을 살펴보면 컨트롤러는 이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위치를 잡은 후 드릴로 나사 구멍을 뚫어줍니다. 태양열 입력 단자에 연결할 전선의 구멍을 알맞은 사이즈로 뚫어줍니다. 안쪽에서 태양열 전기 충전을 위해 배터리로 연결할 선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굵은 선을 사용해서 박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라인을 빼줍니다. 태양열 솔라 컨트롤러의 배터리 연결 라인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컨트롤러와 라인을 배터리 그림이 그려진 곳에 연결해줍니다. 라인을 정리하고 박스에 컨트롤러를 고정시켜줍니다. 빠른 충전을 위해 시각잭 퀵차지 3.0 USB 듀얼 충전 코드를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3000W 인버터를 살펴보면 220 전원 2개, USB 포트 4개와 옆으로는 시각잭 2개, 앞쪽에는 전원 버튼과 볼트 메탈까지. 메인박스 뒷면 평평한 곳에 인버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밖에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드릴로 나사 구멍을 뚫어줍니다. 인버터를 볼트로 고정을 하고 배터리에 연결할 선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배터리와 연결할 굵은 선을 뚫은 구멍으로 빼내어줍니다. 적당하게 선을 배치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배터리의 선을 연결해주고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해주었습니다. 차지 컨트롤러는 배터리에 다이렉트 연결을 해서 한시 전원이고요. 배터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핀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볼트와 너트로 고정핀을 고정시키고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배터리를 넣고 꾹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배터리의 라인들을 연결시킨 후 전원을 넣은 모습입니다. 인버터와 스위치를 넣은 시그셋 기계는 자체 전원, 차지 컨트롤러는 항시 전원. 인버터는 자체 소비 전력이 많기 때문에 심플한 전원들도 함께 넣었어요. 220V 사용 시에는 인버터를 가동하고 휴대폰이나 시각잭 이용 시에는 심플하게. 부품들이 지금 몇 개 빠져서 파트 2에서 완전한 모습과 리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600W 청소기는 쉽게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이 오면 파워뱅크 만들기 2의 파트 2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